20편, 119편을 계속하면서 더 심각해집니다. 20편, 119편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 그러면 말씀장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장이 되었나? 그 의미는 몰라요. 그냥 말씀, 율례, 율법,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8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왜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와 이 시편 119편의 에스라의 고백과 너무 아름답게 아우러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오늘 시편 119편 어제 이어서 145절로부터 152절까지 8절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지키리다, 지키리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길 원해서 그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눈이 뜨기가 무섭게 주의 말씀을 살피면서 얼마만큼 그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지를 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알파벳이 145절 시작하면서 기록된 커프는 카프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생긴 것 같이 생겼고 그 뒤에 바브가 길게 내려와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밑으로 길게 내려온 건 커프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커프는 19번째 문자죠. 숫자로는 100을 상징합니다. 상형 문자로는 또 지평선 선을 그치지 쫙 긋고 그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가운데 딱 있어요. 걸쳐져 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고 할수 있겠죠. 카프가 구부러져 있는 거에 뒤에 바브가 있는 거.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람의 머리 뒤를 상징한다고 보고 또 다른 쪽으로는 바늘 귀로 보고 있어요. 바늘귀. 그러면 성경 구절 생각나는 거 있죠?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 커프를 생각하고 말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이 사람의 머리가 받쳐주고 있는 척추는 길게 내려져 있죠. 그런데 내가 서 있는 나를 버티게 하는 그 척추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인 거죠. 캐프는 또한 어떤 걸 담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무엇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 문에는 생명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그걸 열어놓으신 거죠. 이것으로 세워진 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이 그들의 기둥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커플을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한 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 것. 이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거듭난 자가 되어져요.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우리 심령 속에 속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 겉사람까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커플을 볼 때 어떤 의미를 보고 있냐 하면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껍데기가 벗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사람이 벗어지는 거가 뭐가 되겠어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 앞에 항상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그 의의 삶, 의인의 삶을 살려니까 이 겉사람의 껍데기는 계속 벗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있어야 하느냐? 바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커프가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성이 동물적인 본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도 짐승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라는 것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이냐, 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커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 속사람이 나타나 겉사람이 벗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자기 동물적인 그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물적인 그 죄성,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도록 자라나야 되고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은 벗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이 코프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전도받은 자들,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애를 낳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요. 근데 애가 어떻게 낳아요? 애가 낳으려면 생명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생명을 먹고 공급받고 그것이 공급받은 대로 자라나고 자라나는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찾아보세요. 어떻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자세했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옛사람, 이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죄성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는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할 만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는 건 내 지식이 나를 만들죠.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지식, 또 이 땅에서부터 그 지식으로 만들어진 의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 감정들, 이런 걸 다 벗어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형상을 입고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는데 그 형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도록 벗어버려야 돼.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그렇게 스며들어서 내가 점점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게서부터 내 삶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어져야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이건 아니죠. 기도해놓고 행동은 전혀 달라.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어지고,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그 사람의 삶의 빛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 말씀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을 보고, 그럴 때 고린도후서에 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프는 밑에까지 내려왔다 그랬죠. 밑에 내려오는 걸 말해요. 낮은 세계로 내려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걸 말해요. 내려왔지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고자 합니다. 자, 목숨을 버리러 인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죄인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이 계시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을 그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게서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어서 이것을 다시 얻는 거예요.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 받았다.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거룩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외에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나타내서 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이걸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들이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가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같을 수 없죠.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코프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낮아지고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육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을 벗어버리는 걸 누가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할례로 표현해요. 그러면서 육체를 벗어버렸다. 육체 옷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코프가 바로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안에 있는 게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올라왔어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자체가 올라왔어요. 그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이 코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것을 벗고 생명의 속사람이 올라와야 될 우리의 삶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육체를 벗는 삶을 사셔야 돼요. 끊임없이 할례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그 할례를 마음의 할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코프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평선에 동그라미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싸맥 기억하시죠? 그 싸맥 안에 있는 공간이 십계명을 한 돌판으로도 되어져 있지만 필기 칠했을 때는 동그라미가 되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에 운행하시는, 편만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코프는 지평선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싸맥과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싸맥은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모든 것에 편만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이 커프는 100이에요. 요드 10. 이게 10개가 합쳐지면 100이 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일은 열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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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얼마나 10번이나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서 변화는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나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변화도 말해요. 이 세상이 반복, 반복하고 있죠? 24시간이 반복되어져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주기가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것은 반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에? 지평선. 땅에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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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복은 어느 때까지 반복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되어진 거예요. 이 반복이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죠. 그냥 시간은 반복되어지고 계절은 반복되어서 똑같은 것 같지나 그러나 시대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세상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코프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까지.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육체가 어떻게 되어져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그 다음에 자라나요. 장성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육은 이렇게 장성해져서 늙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이렇게 자라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생명으로 자꾸자꾸 자라나가고 속사람은 자라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그날을 향해서 자라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변화되고 있느냐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변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변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오래 살면 어떻게 되어진다래요? 노인들이 생각이 많이 원숙해진다고 세상 사람들 말하죠. 왜? 경험 속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그들이 하, 그래 지나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들이 살고 보니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 아둥바둥하고 보니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인생의 모든 경험의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땅의 경험은 어때요? 고난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경험합니다. 슬픔도 경험하고 행복도 경험해요. 복도 경험하고 저주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주님이 우리를 올리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어요.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부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경험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다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플 때가 있는가 하면 나을 때도 있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끊임없는 변화와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라고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형상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를 받았는데 이 씨가 내 안에 뿌려졌는데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씨를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더럽고 내 삶은 왜 여전히 썩을 것에 집착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않은 생명의 씨를 받았으면 그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정말
이 죽을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창조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해서 완전히 그 모든 형상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145절에 오 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이가 왜 전심으로 부르짖고 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자.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듣지 못하면 잘못 오해하니, 말씀을 보아도 잘못 보면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으니 그가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앞서,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것도 주님이 무슨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뜻을 내게 알게 하셔서 나로 그 뜻대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될 건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아야만 그 길을 온전히 가야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이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길인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아니에요. 반드시 의인의 길을 가야 되고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나를 이제는 구원하시고, 즉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의 증거들을, 그 말씀들을 지키리다. 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 간절히 부르짖어요. 147편과 148편 내가 날이 아침이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어.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랐고, 또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려고 조용히 읊조리려고 눈이 새벽녘, 여기 말하는 건 밤의 경점들 전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지금 밤의 경점이 뭐예요? 이들은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되어져요? 밤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아침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 주님 말씀 묵상하고 아침이 오기 전부터 주의 앞에 부르짖으니, 이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밤 6시부터 밤새 부르짖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걸 행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149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 소리를 좀 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말에는 없는데 오 주여, 아주 그냥 애절하게 부르짖어요.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소성시키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껍질을 벗기시고 내 속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창조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심정으로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참으로 이와 같아. 주님을 어느 정도 사모해요?
정말 심령이 녹아질 만큼 이가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그 규례를 따라서 내가 온전히 행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의를 말씀하셨고 그 의를 어떻게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토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토라가 의를 말씀하셨고 무엇이 의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토라를 말씀하시고 그 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의의 나라를 세우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죄를 사해주는 그 율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 피 흘림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걸 말해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을 가졌고 그 법을 가져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온전히 세상의 사람은 근본이 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오신 거예요. 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성막의 예배예요. 그 예배에서 무엇을 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예배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언약을 맺으신 대로 그들의 생각에 법을 주고 마음에 법을 기록하려고 율법을 줬는데 되어졌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생각에 두고 이 마음에 기록할 만큼 이 말씀에 완전히 잡히고자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 생각에다 탁 우리의 마음에다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았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인쳐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마음에다 할례를 받게끔 새겨주시는데 그래서 나를 그의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의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뿌려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는데 이 십자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라는 거. 뭔가 내가 열심으로 믿어드리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뭔가 해드리려고 했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려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 육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사람 속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그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이게 이치인데 육의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맛있는 거는 열심히 건강식은 먹으면서 이 속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1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율법에서 머니이다. 여기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과 가깝게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멀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빛이 왔을 때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생명보다 세상의 복을 더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이것들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올무와 채찍이 되게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생명, 그 영광, 그 거룩함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대. 그런데 우리의 뜻은 그것과 무관하게 세상을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잇는 다리를, 중보자가 되는 길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프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문에 들어가는 차다리, 그 다리를 따라서 연결되어 지게끔 십자가를 치셨어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머리 뒤라 그랬죠. 머리 뒤. 머리가 천국 있고 예수님이에요. 머리 뒤는 뭐예요? 우리의 몸이 세워지는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교회의 척추요. 우리는 그의 지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가 되어지고, 아멘. 육체가 벗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덧붙여서 생명의 진액을 끊임없이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진액이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혜가 와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공급이 되어져요. 이 척추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경세포들이 내려오고 그것이 온몸으로 퍼져서 모든 것을 공급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생명의 공급은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강이 바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그 강이 흘러내리는 것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두 가시를 맺는 실과가 맺히는데 이게 바로 몸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척추를 통해서 내려온 그 신경들이 각 몸으로 퍼져나가서 각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각 몸이 활력 있게 움직이게 만들고 운행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 속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하죠.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신경이 전달되어져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 임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고 이 겉사람이 벗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줘야 그 뜻을 알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생각을 알아줘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이것은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이게 열려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알도록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아 알아줘야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의를 따라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151절에 오 주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께서 가까이 무엇으로 가까이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까이 계세요? 십자가 복음으로 가까이 계셔요.
성령이 그걸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서 가까이 계세요. 너무나 가까이 계세요. 밖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계세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니 얼마나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뭐가 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이렇거든요. 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 어둠은 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 어디서부터? 영에서부터 혼을, 혼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론이 너무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점점 지배하니 주님이 더 가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온 모든 의지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없이 오직 성결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52절 말씀 주의 증거들로 말하면 이가 뭐라고 말해요? 전부터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가 가르침을 받고 그 증거들이 이루어지기를 그 증거들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삶에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는 부르짖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 그거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늘 말하는 거 거기서 47절까지 말씀이죠.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져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말한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통해서 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커프는 벗어버려서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입고 온전하게 입게 하는데 이 벗어버리는 역사를 무엇이 하냐? 말씀이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깨닫고 말씀 앞에 나와서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싸워서 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겉사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속사람이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져서 생명이 자라나서 창조 형상이 충만함까지 이루고 지식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도 이루어지고 온전함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는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입의 말이 달라야 돼. 행동이 달라야 돼. 내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 내 안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 십자가에 그냥 탁 세워진 자가 되어져서 그냥 심령에는 할례받은 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로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 온전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곧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의 증거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받았지만 이 언약의 보증으로 이루어진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의가 됨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으니 어디 가서 다른 말씀을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제 마음은요 십자가를 헤집고 들어가서 탁 캐고 싶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누구냐 그랬는 말씀. 아버지 나는 그 보화를 캐내길 원합니다. 난 그 보화를 캐내서 그걸 내 심령에 다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 아라리 아라리 박혀서 내게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의 그것만 나타나길 원해요. 아버지 나 다 아니요 다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걸 따라가는 게 다 악이기 때문에 정말 의만 따라가고 의만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 그거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성령님 내게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의밖에는 내가 행하지 않고 나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의만 나타나고 의의 행보가 되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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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이 말씀 하나,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 비밀의 경륜이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신 그 뜻의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코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와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코프를 통해서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오셔서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날 수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심령 속에는 십자가만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것이 척추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옵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자라나서 창조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이르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모하며 부르짖고 간절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아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